안녕하십니까. 월로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참가죽나무, 즉 참죽과 가죽나무의 구별 방법을 알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서 촬영을 하러 가는 도중에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 갓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먼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잠시만 감상을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가죽나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순들이 올라왔는데 추위 때문에 갑자기 말라버렸습니다. 아, 정말 원래 피해가 심합니다. 가죽나무는 원래 남쪽 지방에는 완전히 피해가 심합니다. 아마도 가죽나무가 금값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나가 있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붉은 기운이 이렇게 딱 돕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참가죽입니다. 잎이, 잎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뒷면도 한번 보고. 근데, 가죽나무, 가짜 가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짜 가죽입니다. 가짜 가죽. 가짜 가죽은 여기에 혹이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 혹이 있어요. 혹. 요 부분. 항상 혹이 있어요. 여기에도. 요 부분이네. 요 부분. 혹이 있어요. 혹. 혹이 있죠. 요 부분. 자, 여기 가짜 가죽이고 여기 진짜 가죽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잎을 두 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덜에 있는 가짜 가죽.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 혹이 달려 있죠. 근데 요거는 없어요. 여기 진짜 가죽입니다. 진짜 가죽. 진짜 가죽하고 색을 비교해보면 다르죠. 이거는 가짜 가죽. 이거는 진짜 가죽. 자, 구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요렇게, 나무가 요렇게, 가짜 가죽하고 나무가 좀 달라요. 나무가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참죽나무, 참가죽나무입니다. 먼저 잎에 혹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고 톱니가 있나 없나, 잎의 그 줄기에 톱니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면 빨리 참죽, 참가죽나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톱니는 있죠. 그런데 혹이 있습니까? 혹이 없죠. 그러면 이 나무는 참가죽나무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가죽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는 가짜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입니다. 어린 순인데 참가죽나무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잎을 봤을 때는 참가죽인지 가짜 가죽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린 잎이 참가죽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짜 가죽나무는 보통 도로변이나 강가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그럼 잎을 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가죽과 가죽나무, 그리고 참두릅과 개두릅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참가죽과 가죽나무의 구분은 잎을 보면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식물이 참죽 나물입니다. 참가죽이라고도 하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가죽나무입니다. 어릴 때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무를 보더라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잎을 보면은 이 붉은 기운이 있는 참죽 잎은 톱니가 열려 있죠. 톱니가 있고 이 잎에 대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이게 참죽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럼 가죽 나무는 보면은 잎이 이렇게 약간 휘어졌죠. 잎이 휘어졌고 이 가에 톱니가 없습니다. 톱니가 없고 또 특이한 점은 요 부분이 특이한 점입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혹처럼 튀어나왔는데 이것을 선점이라고 합니다. 선점은 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가죽나무는 잘 먹지를 않습니다. 가죽나무는 잎을 보고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잎을 보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구분하는 방법은 잎에 혹이 있나 없나, 톱니가 있나 없나를 보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개두릅과 참두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두릅은 우리가 두릅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낳는 가시가 아주 작습니다. 가시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개두릅은 가시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맛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두릅을 닭백숙 할때 이렇게 나무도 같이 넣어서 백숙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이 아주 먹기가 좋은 그런 시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개두릅입니다. 개두릅. 우리가 일명 엄나무라고도 하죠. 엄나무. 엄나무가 개두릅이죠. 그 다음에 두릅이죠. 이게 지금 좀 먼저 좀 핏습니다. 좀 피기 전에 땄으면 좋았는데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일찍 폈어. 지금은 요 상태가 먹기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참가죽 나무와 가죽 나무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과 참두릅과 개두릅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